이제는 첫인상으로 사람을 판단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게 방금 말씀하신 게 락에 대한 이야기로 받아들여도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첫인상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없는 느낌이에요. 그게 사실 이제 영역대가 이제 초반대였잖아요. 20만 원대였으니까.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이제 이만큼 올라왔어요. 뭐그 뒤에 이제 뭐 얼마까지 있는지 모르겠지만 네. 이 악기의 특성이라는 거를 치면 칠수록 이런 것인가 저런 것인가라는 게 이제 보여지니까 네. 네, 첫인상으로는 판단을 다할수 없는 느낌인 것 같아요. 요즘은 그렇습니다. 더한 것 같고요. 네. 네. 명음 씨는 뭐 주변 사람들이 이제 뭐 얘기를 할때 들어보면 뭐 첫인상과 기부 뭐 원래 사람의 원래 이미지가 좀 일치한다고 하든가요? 아니면 좀 저요? 첫인상과 많이 다르다고 저는 하든가요? 많이 다르다고 해요. 많이 다르다고 네. 해요? 어떤 일단 느낌으로 다르대요? 키가 크고 제가 쌍꺼풀이 없다 보니까 되게 이렇게 웃지 않고 있으면 되게 매섭게 생겼어요. 사람 크니까 크고 크죠. 매섭게 사실 생겼으니까. 매섭다라는 그 말보다는 무섭다라는 말이 매섭다라는 건 약간 이렇게 날카롭고 이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저 그냥 돼지기 무슨 맞아요. 돼지예요, 둔기 저. 같은 느낌. 둔기. 매섭다 맞아 그냥 볼래? 무서워요. 아, 무섭다니까. 네, 예. 그런 그렇습니다. 느낌인데. 예. 알고 보면은 예. 다 이제 저를 경험해본 사람들은 이렇게 젠틀하다. 아. 사람 자기 좋다. 입으로 얘기하기 좀 내가 좀 해주려고 그랬는데 그거를 자기 입으로 또 고세를 못 참고 또 했어. 그렇죠. 그렇죠. 아우, 사람 부끄럽네요. 수더분하고 그렇습니다. 네. 네, 그참 정말 첫인상을 가지고 이렇게 판단을 해서 뭐랄까 다른 경우가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네, 네, 맞아요. 사람이든 뭐 지금 이런 기타도 선입견, 그렇고 선입견. 맞아요. 근데 뭐랄까 이게 또 그런 것 같기도 한게 사람이 첫인상과 원래 내가 생각했던 그런 인상과 실제 사람 캐릭터가 일치했을 경우에는 그냥 그런갑다 하고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냥 그거는 잊지를 기억에서 못하는. 이렇게 예, 지워지게 되고 첫인상과 실제 캐릭터가 다를 경우에만 와, 이 사람 되게 다르네라고 그게 팍 뭔가 기억에 네. 남기 근데 때문에 요즘은 거의 다 그런 것 같아요. 첫인상을 봐선 그 사람 성격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다 고쳐서. 아, 그래서 아니, 더더욱이나 아, 다 고쳐서 그냥 뭐 요즘은 예의라고 하니까. 예. 네. 남자들도 요즘 비비가 바르고 하니까. 네, 네. 그렇군요. 첫인상을 보고 사람 판단하기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요. 자기가 원하는 어떤, 맞죠. 지금 요즘 시대는 자기가 원하는 캐릭터라는 거를 설정을 해두고 거기에 맞춰서 옷을 입고 거기에 맞춰서 뭔가 이렇게 만드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이미지 메이킹을 또 다들 하다 네. 보니까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 메이킹을 따로 이제 신경 쓰는 사람이 별로 없다 보니까 네. 그냥 성격이 팔자고 성격 따라 외모에도 나타나고 이랬었는데 그렇죠. 귀찮은 걸 싫어하는 사람은 그냥 그게 고스란히 이제 외모로 네. 나타나고 이런 경우가 많았는데 요새는 또 외모를 가꾸는 데 있어서의 그 열기가 다르기 때문에 네, 다른 것 같아요. 첫인상으로 정말 판단을 깔끔하잖아요. 사람 그만 봐. 재밌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라그도 섣불리 판단을 해서는 안 되는 브랜드였는데 그렇습니다. 60만 원대로 넘으면서도 새로운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네.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아주 좋은 기본 톤을 네. 들려줬었고 가성비가 아주 훌륭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근데 또 특징적인 사운드도 되게 셌었죠. 그렇죠. 이렇게 하이데이 확 좀, 아래 좀 날개가 오뎅이 쫙. 빡 올라가 있는, 네. 네. 아주 날개를, 정말 독이 바짝 올라가지고 올린 느낌이었는데, 이번에도 비슷한 기조일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T200 ACE, 에이스로 통칭을 네. 하겠습니다. 네, 67만 5천 원이고요. Made in China 103cm 전장, 오디토리움 컷어웨이의 솔리드 웨스턴, 레드시더 트로피칼 카야바디의 트로피칼 카야네, 지판의 인도네시안 로즈우드, 브릿지도 인도네시안 로즈우드, 머신헤드 다이캐스트 18:1, 43mm 컴펜세이티드 블랙 그라파이트 너트에, 실버니켈 20프렛, 650mm 스케일 길이의 섀도우 스튜디오 락 플러스 나노 플렉스 피거 지난 시간과 똑같은데 색상이 아주 뭐 색깔이 그냥 와 불타오르는 트로피컬 카야예요. 날라다닙니다. 날라다니고 네, 진짜 진짜 강렬해요. 빨간 느낌이에요. 그냥 강렬해요. 네, 페인팅을 해놓은 것 같은 빨간색입니다. 그리고 컴팩트한 사이즈를 보여주고 있고요. 네. 사운드가 오히려 하이데이역이 더셀것 같은데 이게 또 우리가 첫인상으로 그때 판단을 했을 때는 그 드레드넛이
훨씬 더 무거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죠. 첫 시간에 봤을 때 드레드넛이 오히려 더 가장 폭신폭신하고 맞아요. 동화 같은 느낌이었고 오히려 이 사이즈에서 더 힘이 나오는 경우가 많았는데 오늘은 어떨지 기대가 됩니다. 106이요. 106. 네. 77. 77. 두툼하네요. 자, 우리 무게 명호 씨가 지금 3대 2로 앞서고 계신데 오늘 오랜만에 그냥 이렇게 무난한 승을 가져가실지 아니면은 또 전판 무효의 구렁텅이로 빠져들지 네. 아니면 제가 퍼펙 하면서 역전패를 당하실지 들어요 빨리 네 무게 몇 대 몇? 불안한데 왜? 20이요? 네 이렇게 무겁다고요? 아니다 이거 우리 전판 무효의 세계로 가겠다. 그쵸? 전판 무효의 세계로 야, 이 퍼펙트로 역전승할 뻔했네. 아우 건우가 또 명호명이었어? 나 찍었어? 야 자 우리 또 어? 한 4주 후에 피자로 뵙겠습니다. 야. 아, 나 짜증나! 어떻게 또 전판무효부터 시작이야? 이야, 대단하다, 대단해. 아, 땡겨. 알겠습니다. 사운드 들어보시죠. 원래 이렇게 쌓아서 4배 판으로 만들어서 그걸 이기겠다. 알겠습니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네. 좋은데 저는 지난 시간 게 더 좋아요. 저도요. 네. 약간 알알이가 다 약간 떨어져 있는 느낌이에요. 저번 시간에 다 같이 뭉쳐져 있었다면 이게 한 소리를 내고 있었다면 약간씩 다른 느낌이에요. 얘들. 네. 그죠? 지난 시간보다 들었을 때 우와 좋다 이런 느낌이 좀 확실히 들었었는데 그렇습니다. 네,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뭐랄까 약간 살짝 맥 없는 사운드라고 해야 될까요? 되게 푸스러지는 느낌이죠. 맞아요. 물론 기본적으로 이 가격대에 어울리는 퀄리티는 뽑아줍니다만 지난 시간과 비교를 했을 때 다소 그런 느낌이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앰프 들어볼게요. 앰프 톤도 지난 시간과 같다면 극단적인 V자 형태의 톤이 나와야 되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아, 같네요. 사운드 기조가 같습니다. 이렇게. 어때요? 앰프 톤은 비슷한 것 같아요. 네. 비슷해요. 저도. 네. 제 생각도 그래요. 자,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부담스러운 느낌이 조금 덜합니다. 오히려 앰프톤 이쪽이 활용도는 높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이렇게 극단적인 느낌을 약간 이렇게 조금 덜 부담스럽게 정리해 놓은 정도. 근데 기본 톤에서의 매력이 지난 시간이 더 괜찮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 뭐랄까 지난 시간에 기본 톤에 앰프톤이 이거였으면 참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네. 비슷합니다. 저도 생각이. 그런 느낌입니다. 네. 네, 이것도 캐치 더 라이트 뒷부분. 네, 네. 뒷부분 들려드리겠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뿅.
뿅. 네, 잘 듣고 왔습니다. 네, 확실히 사운드의 성향 자체가 지난 시간과 비슷하기는 한데 기본 톤에 있어서는 약간 힘이 빠진 느낌. 맞아요. 네, 그렇게 우리 이번에 라그 1차전 쭉 네. 여기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첫인상과도 많이 달랐고 그리고 아주 개성 넘쳤고 그리고 그 6대 안에서도 정말 여러 가지 정체성을 맞아요. 보여주었던 반가운 뉴 조금 페이스. 더 보면 이제 알 수 있지 않을까? 네, 저희 지금 70하고 100, 200 이렇게 했잖아요. 네. 80, 90 그 중간 모델들도 계속해서 준비되는 대로 보내드릴 겁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라그에 대해서 좀 속속들이 알아보는 시간 네. 계속 가질 테니까 여러분들도 이번 기회에 새 브랜드 많이 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호 씨부터 한 주평 드릴게요. 네, 라그를 만나서 반갑고요. 그 처음에 했던 거하고 비슷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박스트를 입고 왔던 그녀 탱크탑을 입었구나. 점점 헐 벗고 있어요. 저는 지난 시간에 이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거보다는 이제 조금 내려간 맞죠. 느낌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공약에서 하나 빌려와서 네. 중고역 중부담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밑에는 약간 그런 게 없고요. 중고역대에서 지난 시간만큼 하이리스크는 아닌데 약간의 부담스러운 느낌이 있기는 있어요. 맞습니다. 그 정도 가겠습니다. 네, 점수 몇 대 몇? 네, 8점을 7점으로 나왔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어쨌든 팔 언저리에서 놀고 있다라는 건 그렇죠. 첫 등장에 아주 준수한 이미지 메이킹을 했다는 얘기예요. 맞습니다. 네. 선방하고 있죠? 네, 선방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이런 이미지로 기억을 할 것 같은데 폭신하고 동화적인 느낌의 락잉한 기타 음흠. 이런 느낌으로 기억할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어떤 느낌이냐면 그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 목재가 좀 독특해요. 제가 느끼는 바로 그래서 이게 나무가 얇아서 이런 소리가 나는가? 라는 어떤 그런 여태까지 좀 들어보지 못한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실제로 들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한번 들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다른 기타들과 차별화되는 자기만의 색이 독특한 프랑스의 감성 라그 기타 1차전 네.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기타 준비되는 대로 모아서 2차전으로 라그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어쿠스틱 타임스!